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예,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바로 이 웰크론 한텍이라는 기업입니다. 이 회사는 1994년 이제 1월 1일 개인회사로 이제 설립돼서 95년에 이제 법인으로 전환한 회사인데요. 주로 이제 하는 일은 물, 그리고 환경,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플랜트나 이 플랜트 종합 건설을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이제 연결 대상 중속회사로 발전업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, 건축 설계, 그리고 뭐 감리, 그다음에 이 CM 등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. 총 매출의 이 15%가 이제 에너지 절감이나 산업 설비, 환경 설비, 그리고 잠수 설비, 에너지 및 발전 설비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 회사를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이유로는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이제 항상 이 섹터로 이제 편입이 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제도 그렇고 좀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이 글로벌적으로 저희 이 국내 2차 전지 이런 특히 큰 회사들이 전부 이 글로벌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미래 먹거리로 2차 전지의 모든 회사들이 지금 다 투자를 하고 있다.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배터리사 이제 국내 생산 설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 앞다퉈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다 공장을 짓고 생산 거점을 만들어 가면서 이 전방 산업인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. 그 가운데서 이 2차 전지를 이제 생산을 하다 보면 이 배터리 관련해서 이 폐배터리 역시 같이 따라가는 이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는 좀 이 단기간에 이제 고효율, 고순도의 이 양극재를 생산해서 이제 배터리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이 생산, 이 설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. 이를 활용하면 특히 이 전기차 이 생산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섹터에 편입이 됐었고,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 포스코 그룹이죠. 포스코 HI 클리멘탈하고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결정화 설비 공급을 체결하는 등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각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다시 집중해야 될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로 최근에 이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이 전력 예비율이 5월임에도 불구하고 이 10대로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. 한국전력이죠.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에만 7조 약 7,869억 원 정도의 영업 적자를 냈어요. 이 영업적자를 내면서 이 SMP 상한제, 이 전력 도매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SMP 상한제를 지금 이르면 7월에 시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에너지 절감 산업에 대한 이런 투자 역시 그 부분에 따라서 같이 맞춰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. 그러면서 이 웰크론 한텍이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6월과 이제 7월까지 미국의 이 금리 인상 거의 확정적이죠. 그리고 계절적인 수혜, 이제 여름 관련해서 계절적인 수혜 관점 또한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좀 안정적인 구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. 차트 통해서 우리가 가격 전략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가격이 차트 통해서 최근에 이 4,200원 부분인데요. 사실 이 차트를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시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이런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가격 4,200원인데 최소 한 4,000원까지 우리가 열어두고 밑으로 빠지면 무조건 더 사는 최근에 이제 이 갭을 띄우면서 올려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. 손절가보다는 목표가를 짧게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좀 짧게 수익을 줄 때 빨리빨리 확정 짓는 이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4,700원 최근에 이 고점 부분 이 부분 4,7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웰크론한텍에 대한 전략을 확인해 봤습니다.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